경주 산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진평왕릉입니다. 진평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선덕여왕은 알아도 진평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평왕은 신라에서 박혁거세 다음으로 54년이나 오래 재위했던 왕입니다. 진평왕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 키가 11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키 큰 사람을 팔척 장신이라고 했습니다. 팔척이면 242cm 정도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이 9척, 백제 무령왕은 8척이었습니다. 진평왕은 우리나라 최고의 키다리 왕입니다. 제가 진평왕릉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이고 신의적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진평왕릉은 언제나 소풍길같이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어릴 적 봄소풍, 가을소풍처럼 말입니다. 신라의 다른 왕릉과 달리 진평왕릉은 낭산자락의 넓은 평지에 자리합니다. 거기에 딸인 선덕여왕을 바라보는 위치여서 더 정감이 갑니다. 봄은들이 농가운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진평왕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묘한 느낌을 줍니다. 봄이면 왕릉을 둘러싼 크고 작은 나무에 연두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여름의 짙은 녹음을 거쳐 가을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넓은 보문들의 벼이삭이 노랗게 물들 때면 뭐라 표현하기 힘든 풍경을 보여줍니다. 찬바람과 눈 내리는 겨울에 조용히 잠자다 봄이 되면 또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이런 일상을 1500년 가까이 반복해왔습니다. 진평왕릉은 주민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날 좋은 날 텐트나 돗자리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평왕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나무들입니다. 몇백 년을 진평왕과 이야기 나눴을 법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입구에서부터 맞아줍니다. 나무 아래 놓인 작은 벤치는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빈자리 차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던 날은 평일이어서 경주의 명물인 교리김밥을 풀어놓고 오래도록 주위 풍광을 즐기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진평왕릉에 가면 누구나 동심이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눈 내리는 날에 진평왕릉이 기다려집니다.